사실 개인적으로도 악역을 해본 있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래 전이라. 근데 이제 대본으로 태민호라는 역할을 접했을 때 과연 드라마에서 이렇게까지 강렬한 악역이 언제 또 있었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김혜수 선생님처럼 늘 배우는 변신을 꿈꾸고 새로운 역할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크게 느껴서 이제 저한테도 사실 도전이긴 했거든요.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그러니까 특히 이 인물은 좀 기존의 악역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쁜 놈, 단순히 뭔가 광기 어린, 뭔가 정신병자 같은 막 그런 매니악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낀 태민호라는 역할은 좀 정말 악마의 어떤 현신? 그냥 정말 악마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촬영을 할 때는 진짜 나는 악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시키시면서 네. 세뇌를 하면서 나는 악마야 이러면서 정말 연기를 했던 부분도 많았고 또 이 역할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들도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런 가장 참고했던 영화는 그 알파치노의 주인공인 데블스 어드버키시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알파치노가 이제 정말 악마의 현신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어떤 정말 악마적인 절대적인 압도감을 좀 제가 표현해내고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현장에서 아직 모니터를 못 해보고 또 감독님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한번 하면 바로 오케이 하실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다 덜한 것 같은데 감독님이 자꾸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네.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감독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감독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분명히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고 있습니다. 네,